지금 그동안 이제 빨리빨리 나간 파트는 왜 그랬냐면 어차피 주제 문제고 난이도가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나왔는데 독작 들어간 친구들을 보니까 뒤쪽이 시험 범위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30번 딱 기준으로 30번부터는 그냥 모르는 것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다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회화반 앞쪽 친구들은 모르는 것만 했으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봐준 게 없잖아. 그 빠진 부분은 그래서 제가 다시 찍어 드리겠다고요. 그럼 4, 5, 6, 7을 찍으면 되겠죠? 3은 이거 12강 나가고 빈칸 앞에 한 4문제만 나간 다음에 3강 갔다가 올 거야. 3강도 제가 문제를 보니까 다 봐야 돼요. 3강은 좀 많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연 설명할 건데 어쨌든 계획은 그래서 앞으로는 쭉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휘 문제가 진짜 난이도가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너네 기말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이것도? 기말에 이거 안 하고 다른 쪽 간다고 봐. 그러면 그냥 회화가 게이득 아니야? 그치, 게이득이지. 내신 따긴 회화가 확실히 게이득이 된 상황이네요. 왜냐면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독짝 갔으니까. 어차피 등급은 1등급 그대로일 테니까요. 저러고 제발 B끝에서 막 4등 나가고 엄마 잡고 울면 좋겠다. 4등급 나올 수가 없어. 갑자기 엄마를 자꾸 울어, 엄마. 아무튼 그래서 겁나 쩝쩝대. 진짜 바꿔먹을까? 좋지. 축탱이 갈기는 수가 있다. 강렬로 촬영해가지고 1, 2, 3, 4번 딱 들어가는 거 해서 드릴 테니까 업로드는 해서 복습하실 때 보셔도 되고 오늘 회화반이냐 독착반이냐 물어본 거는 이제 시험 대비 해야 되니까 그냥 원문만 있는 제가 프린트 또 새로 구했거든요. 그거 시험 범위로 묶어서 드릴 거랑 문제 연습 문제 드릴 거랑 내용 정리 폼이랑 같이 묶어서 드릴 테니까 아마 다음 주 중에 제가 다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럼 주 중에 학원 오신 분들은 와서 받아가시고 안 오시는 분들은 뭐 들리셔도 되고 다음 주 금요일에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지? 그리고 막판에 아마 4월 중순쯤 되면은 요일 나눠서 할 수도 있어. 그냥 은행은 언제? 소래는 언제? 근데 지금 독작을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서 그 원장님을 한번 더 회의를 해봐야 돼. 12. 아이고. 머리 진짜 작으시다. 어? 쌤 소수시래. 머리가 길 때는 올라오는데 그거 하시니까 진짜 작으면 못 자를 것 같아. 감사해야지. 나는. 현진이 형 근데 이것도 신기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머리가 좀 커. 현진이 자녀가 머리 자를 수 있겠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키도 작으셔. 진짜요? 그래서 저는 약간 친할아버지 많이 닮았고 친할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크세요. 원래 할아버지 유전자가 하나 건너서 많이 나오는 우리 할아버지 좀 슈퍼 유전자인데 진짜. 아직도 간장게장 그냥 껍데기채로 다 드셔. 야, 아그작 아그작 다 씹어 드셔. 8순이 넘으셨는데. 근데 원래 뭐그 정도시면은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고. 난 그걸 어렸을 때 메추리알도 원래 안 까먹는 건줄 알았어. 진짜, 메추리알을 안 까먹으세요? 진짜 안 까먹는, 그냥 진짜 구라가 아니고 원래 안 까먹는 건줄 알았어. 그 작은 거는. 그냥 껍질째 그냥 먹었어, 그래서. 우와. 그랬었다고. 현진아 해봐. 도전. 과일도 깎아먹는 거 아닌 건줄 알았어. 그냥. 아, 그 수특 푸는 건 그래서. 지금 헷갈려 하셨잖아요. 뭐, 지금 아직 수업 여기 나가고 있는데 뒤에 더 푸냐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했죠. 뭐, 몰아서 많이 하는 것보다 영어는 하루하루에 조금 조금씩 하는 게 낫다고. 지금 제가 4월 초까지의 계획표를 두긴 했는데, 짱구 왔다. 누워, 하나. 아니, 쟤 앉겠지. 짱구는 알아서 치우겠지. 짱구는 바로 그냥 퉁 차고 내리겠지. 한강씩은 매일매일 푸는 게 좋잖아. 시험 기간 진짜 한달 앞둬놓고는 그렇게 짜야 되니까 제가 그냥 계획표 짜서 우리 오늘 나가는 거 기준 뒤로 강수 확인한 다음에 뭐 매도일은 무슨 강, 월요일은 무슨 강, 월요일은 무슨 강, 월요일은 무슨 강, 이렇게 할게. 뭐해? 네.
넥. 넥 얘기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리면 목요일까지 그냥 그 주에 예를 들어 만약에 다음 주면 우리 15강까지 내가 풀라고 했었잖아. 그러면은 16, 17, 18, 19 뭐 이런 식으로 줄게요. 그러면 이거까지에 뭐 18 다시 몇 번, 19 다시 몇 번 이렇게 질문 있는 거 있으면 내가 체크는 미리 다 해놓을게. 해놓으면은 우리 순서 오면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아마 10강까지 하면 끝 아니냐? 소재편 20강부터지. 원장님은 하나하나씩 다 나간다며, 인물 빼고. 소재편 영동 나가야, 그럼 금방 영동 나가겠네. 중간 끝나면 우리 영동 나가겠다. 3월 17일에 핫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난 오늘 전기장판 샀는데? 왜? 왜요? 전기장판 고장나서. 여름에 이제 전기장판으로 등 딱실하게 아프리카에서 우리 집 추워. 너가 한 달에 혼자 사는데 관리비 40 내봐. 기분이 얼마나 거지 같은 줄 알아? 나 1월달, 2월달 하는데 관리비만 80 나갔어. 원래 혼자 살면 추워. 집에 왜 그래? 아니 집에 물 켜두세요? 아니 집에서 무슨 짓을 안 그래도 아빠 집에 혼자 있을 때 우울해 죽겠는데 요새. 쌤 근데 저희 가족이 다섯 명인데 그 정도가 나오는데 사람이 많으면 차라리 오히려 발열이 있겠죠? 집에 가면 냉기가 그냥 아주 휑해요 그냥. 그리고 쌤은 그 베란다 트셨어. 쟤는 뭐해? 갑시다. 12강 1번. 12강 빨리 하고 빈칸 빨리 4개 보고 게이트웨이는 우리가 다 봤지. 3강까지. 예. 오늘 제 생각에는 12 이거 어휘 그다음 빈칸 4개 그다음 3강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요. 빨리 하면 12개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거 낱말쓰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어떻게 봐야 된댔죠? 근처에 분명히 힌트들이 많다고 했죠. 여기부터 이제 논리 구조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언제? 뭐 이거 알 필요 없고 이게 언제였대? 이 콤마 같은 경우를 이제 날짜였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어떤 날짜냐면 that the US government 이런 여기서의 that은 지금 앞에 있는 선행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자 얘는 일단 명사야 명사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관계 부사일 확률도 있지 근데 까짓 거 관계 대명사여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부사일 확률이 높아요. 어떤 날짜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내신이 아니면 그냥 앞에 있는 시간에 대한 부연 설명이구나만 따지면 되고 만약에 회화반의 시험범이었다면 이게 관계 대명사인지 부사인지 좀 따져봐야 되는 거겠지? 미국 정부가 뭐 했던 때래? 발표했대요. 뭐를요? 뭘 발표했는데? 새로운 폴리오 백신이요. 폴리오 소아마비라고 나와있죠? 폴리오 백신이 was safe and effective 안전하고 효율적이다라고 발표했던 그날 이것의 발명가인 요 사람은 자 이것도 내가 얘기했던 건데 was asked면은 요청을 받은 거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몇 형식일까요 이 녀석은? 짱구 안녕 와 앉아 5형식 요렇게 가자고 왜 어떻게 5형식인데 그러면? 이거 에스크드 조심했어야 되는 게 얘들아 자 원래 에스크는 3형식이지 그치? 능동일 때는 에스크 뒤에 3형식이면 뭐만 있으면 돼? 목적어라고 하지 말고 그 목적어에 뭐가 와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명사로 물어보는? 그치 질문 내용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4형식이면 감목자리에 누구죠? 무조건?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 뭐가 와? 내용이 오는 거고 자 네가 살짝 헷갈렸던 게 이건 거지 여기에 사람 나오지 주로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할? 행동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면 좀 편하잖아 그래서 행동은 뭘로 써? 이렇게 쓰는 거고 내용은 주로 물어보는 게 기니까 명사 절 같은 걸로 많이 나오지 여기서 수동으로 바꾸면 보이겠죠? 어쨌든 사람은 앞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야, 사람 앞으로 왔잖아 이거 내용이야? 이거는 사이에 낑긴 거지. 이게 행동일까 내용일까 그러면? 아니 투부정사가 아니니까 뭘로 갈 수밖에 없어. 이걸로 갈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 응?
왜 안 돼? 후는? 후도 뭔데? 그냥 접속사 기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해서 그냥 간접 의문문이어도 되잖아. 주어가 없잖아. 의문사에 주어 들어갈 수도 있잖아. 후는? 이렇게 누, 가 돼? 현진 이해했어? 이해 중이에요. 어? 가끔 쟤를 가르칠 때 내가 저게 고딩인가 싶을 때가 있는데. 후 makes you cry. 이거 명사전 안 돼? 의문사니까 주어 되잖아. 그치?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얘들아, 이거 잘못 판단하면 여기 후가 관계사로 멀리 있는 얘를 수식하나? 이런 이상한 판단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어, 애매하게 배우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준 거야. ask의 형태가 수동으로 됐을 때 뒤에 내용이 있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직목인 거잖아. 즉 얘한테,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 거지. 뭘 물어본 건데? 누가 소유하고 있냐고. 뭐를? 그 백신을. 누가 백신을 소유했는지를 물어봤대요. 저기서 저 오운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어떻게 알아? 엄밀히 지금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이거 나중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단어만 알면 되죠? 저거 뭔데? 특허. 그럼 백신을 소유했다라는 게 특허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니까 요거는 이제 해결이 된 거지. 돼? 그러니까 그랬잖아. 밑줄이 나왔을 때 내가 읽은 앞부분에서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뒤에서 잡아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은근히 많이 나온다고 했죠? 보기 1번은 사실 잘 안 그러거든요, 원래? 읽으면 바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1번 문제부터 뒤에서 잡아서 해결하는 거 쳐서, 이번 수특이 아, 어휘 문제를 조금 신경 써서 냈구나 라고 나는 좀 느꼈어, 문제 보면서. 그래서 이건 다 잡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저거 이해됐지? Who owned the vaccine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주, 그 지금 보면 계속 요래.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 이거 있잖아. 타동사 나오면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안 생기고 수식이 사이에 낑기는 것들 앞에서도 여러 번 있었지. 그래서 얘 녀석의 목적어가 뒤로 빠졌을 때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았잖아. 보기가 불편한 것들이. 마찬가지로 또 노린 거야.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벌써 되게 한 대여섯 번은 봤던 것 같거든요. 앞에도 또 있을 거고요. 뒤에도 또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가 유명하게 대답을 했대요. 이 일화 되게 유명해. Well, the people. 사람들이겠죠. 라고 I would say. 저는 말할래요. 여기선 약간 자신의 의지가 좀 들어간 조동사거든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대요. There is no patent. 뭐래요? 뭐가 없대? 야, 이거 완전 발음 되게 특이한 거 알아? 영국은 patent인데 미국은 patent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이야. 똥 싸지 말고. Could you patent that sun? 당신이 혹시 태양을 특화하고 계시나요? 여기 뉘앙스 알겠지? 여기서 지금 근데 주제, 글의 주제로 따졌을 때는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즉, 그 백신은 뭐다? 흔한 것도 있는데, 컴먼이라는 건 뭐야? 흔하다라는 건 누구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는 공동의 property, 소유물이다라는 거겠죠? 여기 공동이라는 건 어디서 힌트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보면은 이거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걸 해결해야 돼 얘들아. 문제를 풀고 본인이 어휘가 좀 틀리시는 분들은 이걸 연습을 하셔야지 좀 잘 되거든요? 해서 어디서 힌트를 받아서 내가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계속 잡아서 연습을 해야 돼요. 공동의 소유물이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앞에서 힌트 못 잡아도 개꿀인 게 이런 거 있으면 여기서 무조건 힌트를 줄 수밖에 없어. 어휘에서 제일 많이 힌트 주는 게 이런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것들, 하이픈, 그리고 이런 것들, 즉 이유를 나타내는 이런 말들 있죠.
이러면 이유를 나타냈다라는 거는 약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좋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힌트를 가져가는 게 되게 괜찮습니다. 그렇대요. 즉 이것은 belong to. 빌롱 같은 경우 약간 비슷하게 꼭 전치사 2가 있어야 되는 건데 비슷한 예시로 이것만 쓰면 맞아 틀려. 그치? 리스는 무조건 누구랑 같이 붙여 쓰지? 어 똑같아. 빌롱도 무조건 2 붙여 써야 돼. 사람들한테 속해 있는 거래요. 어떤 사람들인데요? 여기 관계사 나왔지. Had donate money. 돈을 기부한 사람들이요. 뭘 위해? Public interest. 여기서 interest는 뭘까? 흥미. 야 대중의 흥미를 위해서 돈을 기부해? 이익으로 가야지. Interest 뜻 여러 개 했잖아. 그치? 또 뭐 있어? 흥미 또? 이자. 이자 또?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이해관계자. 그걸 뭔가 주고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들.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 지금 고3 수업 중이니까. 7시밖에 못해요. 당찬 녀석. 이 사람은 나중에 스피릿, PT가 뭐지? 원래? PITY. 동작? 동작을 받았대. 이것도 모르지. 그치? 당장은 확인할 수 없죠. 뭐 때문에 동작 받았는데? His decision. 그의 결정 때문에 동정을 받았대요. 와, 야, 이 사람이 동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칭찬을 받았는지는 알 수도 없잖아, 지금. 문맥을 보면 근데 여기 나오거든요. 요 녀석이 힌트였어요. 그는 뭐 할 수도 있었대요? 어, 나 지금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해버렸는데 조동사 뒤에 have PP 오면은 그거였지? could는 여기서 하는 거야. 느낌이 이거랬잖아. 요거를 말하는 거지? 그때 벌 수도 있었는데 라는 느낌이었지? 근데 못 벌었다라는 거잖아. 기억나 이거? 전 여친 전 남친? 벌 수도 있었는데 7 billion을요. 만약에 그가 그의 백신이 have been patented 뭐가 됐다면? 특허가 됐다면요. 특허만 가졌으면 저만큼의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이 뭐 해줬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과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여기도 해결이 되는 거잖아. 됐지? 그의 태도는 근데 뭐에 대한 태도? To patenting 특허하는 것이라고 해야 돼. 특허하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러다 It's not unique. 어떻지가 않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건 뭐야? 흔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건 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해결할 수 있어? 그치 여기 다 잡아와도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 이게 특별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비슷한 경우가 다른 사람한테도 있어야겠지. 근데 이게 얘들아 어떤 관계냐면 얘가 맞으면 얘가 틀리고 얘가 맞으면 얘가 틀린 상황이 돼버려. 이렇게 4, 5번 엮어서 나오는 것들이 고3에서 좀 나오거든? 보자 한번. 뭐 그 중에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 심지어 어떤 시대에서도요? The era of excessive property protection 즉 과도한 소유의 보호를 하려는 그런 시대에서도 그런 시대, 여기서도 좀 뉘앙스를 주는 거죠. 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조차도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래서 이분 같은 게 은근히 힌트점을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약간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언어적 센스가 있고 없고에서 조금 더 쉽게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 그 차이겠죠? 뭐가 있냐면 이때요. 새로운 interest가 있대요. 여기서 interest는 뭐겠어? 그치 관심이라든지 흥미가 있다라는 거겠죠. 오픈소스. 아 여기서 힌트를 줬지. 오픈소스가 뭐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거. 그치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오픈소스랑 액세스 접근이랑 세계적인 굿즈랑 그리고 개념이요. 뭐겠죠? Of the commons 공동의 것이라는 개념이요. 아 그럼 뭐야 요걸 보고 유니크가 해결이 됐지? 그러면 5번을 보지 않아도 5번은 일단 틀렸다라는 걸로 알 수 있는 거고 이 상황을 통해서 보면은
요즘 시대에서도 서로서로 그냥 공개해놓고 같이 어우르게 쓰는 거 이걸 말하는 거겠죠? 네. 오픈소스는 특히 IT 개발자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만들다가 뭘 실패했어. 내 최종 목표는 이건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같이 해보자. 그래서 개발자 있는 그런 소스 큰 데에다가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막 다 달라붙어갖고 같이 봤는데. 요즘 그게 되게 트렌디하대요. 우리 OS도 그렇잖아. 제일 많이 쓰는 OS 뭐 있어? OS가 뭐예요? 운영체제. 미친놈이 뒤돌면서 OES. 아, 시원아. OES. 말하지 마. 윈도우 그런 거. 아빠 창피해. 저는. 뭐? 윈도우랑 맥 같은 거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다 돈 주고 사야 되지 원래. 돈 주고 안 사도 되는 OS가 하나 있어. 아 자꾸 OS. 리눅스 못 들어봤어? 아. 그 프로그램 개발자용이어가지고 리눅스는 그냥 아예 오픈으로 열어놨어요. 즉 누구? 일론 머스크도요. CEO인데요. 테슬라예요. 그리고 하나 더 됐죠 이제? 하나 더 있죠? 트위터. 트위터 인수했잖아요. 제가 뭐라 했네. 자꾸 저보고 웃어요. 머리가 없어가지고. 오 예스. 결정했대요. 2014년 6월에요. 여기 투부정사죠? 이것도 지금 또 자꾸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번 수택 보면 자꾸 이런다니까? 목적을 뒤로 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호해야 돼? 개방해야 돼? 개방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범이신 학교들이면은 이걸 그냥 올바르게 바꿔놓고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뭐를요? 그의 모든 특허를 다 열어줬대요. 이때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CEO 주식 막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아 여기 테슬라 주식 막 떨어졌었거든요. 2014년 때. 그때 샀어요. 그쵸. 그때 주신 사람들이 진정한 용자거든요. 테슬라의 리더십은요. is not defined, 정의되지 않는다고. 뭐에 의해? 우리의 지도자 같은 그런 능력은 특허에 의해 정의되는 게 아니다. The future of sustainable transport, 뭔가 지속가능성 있는 교통의 미래는, 여기서 지속가능성 있는 교통이 뭘 말하는 거야? 전기차를 말하는 거겠지. Will be better served, 더 잘 제공될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열어서. 내가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 동명사인데 얘가 명사지만 원래는 이 새끼가 동사였으니까 이걸 수식할 때 앞에는 뭐가 온다고? 형용사가 와야 돼? 부사가 와야 돼? 부사가 와야 된다고. 공유함으로써요. 정보랑 지식을요. 즉 우리의 모든 특허는 당신한테 속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을 냈죠.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2번이랑 3번이 마탱이가 가는 거였죠? 2번 배우러 네, 2번 어려웠어요. 자, 근데 미리 좀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이 4번의 판단을 이만큼을 보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조금 그게 일찍 나와서 불편한 거거든요. 그 고3이니까 내가 약간 힌트를 주면 되더라. 30번은 5년도 아니다. 한 10년 동안 얘가 정답인 역사가 없다. 그러면 얘를 그냥 맞다고 읽잖아. 그럼 얼추 어떤 글에 대한 무슨 방향성으로 가려는지는 잡혀. 저 저번에 쌤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풀었거든요. 1번이던데요 답? 그러니까 어떤 모의고사에서? 10년 아니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6, 9 수능만. 항상 요것만 그래 요것만. 경과원 3월인가 4월인가 그랬어. 교육청은 달라 아예. 얘네는 이거 두 개 낸 데가 수능 내는 거잖아. 나머지는 심지어 다 다른 거야지. 올해 3월 어디서 냈냐? 인천이냐? 뭐 서울, 부산, 경기도, 인천 하나 더 있는데? 걔네는 다 다르거든? 그 중에 한 번은 걔네 그것도 있었어. 이게 정답인 적도 있었어. 근데 이게 재작년 6월에도 이렇게 나왔어. 다 틀렸거든? 애들 거기다? 잘하는 애들도?
그 뒤로 4월인가 7월 어디 거에서는 그냥 아예 이거 답인 적도 있는데 이걸 누가 맞춰? 솔직히 이건 나였어도 틀렸을 것 같아. 설마 이게 답이겠어? 설마 하면서 이제 계속 읽어. 이거 6월 달에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그때 정답률 40몇 퍼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은 다 나가 떨어진 거죠. 일단 길어서 재수가 없죠. 아유. 일단 얘들아 지금 여기 초반에 보다 보면은 뭐 이런 더 하면서 이렇게 전문 기관 이름 나오고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은 보이지만 어떠한 하나의 특정한 동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애초에 여기 시작부터는 구체적인 상황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지문이가 화장실에 빨리 다녀오고 싶대요. 똥 싸 바지. 어 갔다 와. 감사합니다. 아 왜 말을 못 하는 거야? 1950년대 초반에 decline 뭐는 감소 쇠퇴는 남서쪽이겠죠? 서남은 아니잖아. 남서죠. 남서라고 하죠? 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버드나무 딱새가 딱새의 감소가 이거 뭐 분명히 졌죠. 아 나 자꾸 스위치만 보여. 니네 회화만 거기 주느라. 1993년에 미국의 물고기랑 야생동물 저런 서비스라고 하면 더가 붙었으니까 이거 무슨 단체 이름인 거겠죠? 얘네가 공식적으로 뭐 했을까요? 뭐 했대요? Proposed. 네? 뭐? 아 프로포즈 했다고. 누구한테? 여기 딱새한테? 딱새가 나랑 살아줄래?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이 된 리스팅 뭐 하는 걸요? 등재하는 것을 뭐를 등재해? 그 딱새를 사실 이제 딱새를 뭐로 써? Federal Endangered Species 연방의 멸종위기 종으로요. 요거 하는 걸 했고 지금 목적어 두 번째. 그 다음 뭐 했대? 지명한 거죠. Designating Critical Habitat 뭐를 지명하는 것을 제안했대요? 지명도 되고 지정도 되는 거죠. Critical Habitat는 뭐야? 뭐 핵심적인 서식지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비판적인 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가. 이해돼? 저 종도 위험한 종으로 해놓고 저 지역도 설정하자라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린벨트 같은 거 구역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겠지. 건드리지 말자고. 그걸 뭐로 써요? 요걸 하는 거를 했는데 즉 중요한 단계로요. 어디 속에서의 중요한 단계로요? Endangered Species Act 뭐 ESA라고 하겠죠. 멸종위기 종행동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큰 대문자로 쓴 거는 이제 그때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 봐봐. 그치? 어떤 서류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지정하니까 첫 글자를 다 대문자로 쓰지 않을까? 요런 액트 어떤 뭔가 저렇게 합시다 라는 운동 무브먼트로 그런 개념을 보면 되겠지? 그것 속에서 요거 합시다 라고 한 거야. 이게 뭐 해주는 건데? 당연히 뭐 근데 여기는 그냥 이해가 가는 거죠? 보호해주는 거겠죠? 데미지를요? 구체적인 지역에다가 그 데미지를 막아주는 저런 행위 속에서 저것도 설정하고 멸종위기종을 설정하고 서식지도 아예 지정해 버립시다 라고 FWS가 제안을 했대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죠? 일단 요거는 쉽게 해결이 되겠지. 어디로 해결이 돼 근데 이건? 프로포즈가 맞다라는 건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윗지문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가 잡히는 것들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선 지금 위에 문장 1번 문장과 2번 문장 간의 논리관계를 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감소했다며. 개체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등재하자는 거잖아. 돼? 이게 어려워. 논리관계로 이게 맞다고 판단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 왜냐면 지금은 한 문장과 1번 문장과 2번 문장 사이의 논리만 따지면 되는 거였잖아. 나중에 이만큼의 논리를 네가 다 이해했어? 그럼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42번이 이런 식인 거야. 42번 장문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 단락 두 개 주지. 이런 식으로, 그치? 두 단락 주잖아. 이만큼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다시 요 개념을 읽어봐. 앞뒤 간의 논리가 잘 맞는지. 이걸 물어보면 어려운 거거든요. 성, 그때 업무는요? 뭐 하는 업무? Writing. 쓰는 업무예요. 뭐를요? Rule. 어떤 규칙을 쓰는 업무는 어떤 규칙을 쓰는 업무인 건데? 와, 이거 주어 어디까지냐? 이렇게. 이 업무가 뭔지 하는 거니까 동명사고. 이거의 목적어 잡은 건데. 이 룰이 뭐야? 여기서 잡히지? 어디까지 가면 돼? 땡. 아까 얘기했지. 리스트 같은 동사 나오는 것도 A as B. A를 B로 정하다. 우리 가끔 본 거잖아. 동사 A as B 관계. 자주 쓰는 거라고. 동사 나오고 A as B잖아. 여기 빼면 빼면 여기까지네. 이렇게 주어가 엄청 길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걸 찾는 걸 좀 해봐야겠죠? 능숙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좀 돼야 돼. 규칙을 뭔가 룰을 작성한 이럴 때 규칙이라고도 하지 마 얘들아. 그냥 룰을 작성하는 업무는 등재시키는 새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시키는 룰을 작성하는 업무는 under the act라는 건 이 act는 방금 이 act를 말하는 거겠지? 이런 활동 속에서요. fell to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다라고 하냐면 이런 기관에서는 상부에서 저정해서 이거 네 일이야 라고 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fell to라고 쓸 수 있어. 누구한테 주어졌다고. 마샬이라는 사람한테 주어졌대요. 이 마샬이라는 사람은 뭐한 놈인지 알 필요 없죠. 어디서 훈련받은 놈인지는 알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이 되고 있었대. 신이 났었대요. 이 사람이 신난지 뭐 어쩐지는 판단이 아예 안 되지. 이건 논리관계가 아예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 아까 4번이 그랬지. 유니크가 맞는지 틀린지 잡을 수가 없는 거. 이건 어딜 봐야 된다는 거야? 이 나머지를 다 봐야지 이행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래서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거거든요. 자, 근데 유추는 해볼 수 있지. 신이 났다라는 거는 왜 신이 났을까? 그치,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돼서. 근데 신이 안 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럼 상황이 뭔가 안 좋게 되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 전반적인 상황의 흐름을 니네가 볼 수 있겠어? 이걸 묻는 거야. 옛날엔 이게 별로 없었거든? 30번 문제도 마찬가지였던 그냥 무조건 딱 한 문제 다음에 힌트 주고 힌트 안 주면 다음 문장에 힌트 나오고 앞에 힌트 나왔으면 그거 묶어서 하나로 바꾸고 이런 것들밖에 없었거든? 근데 요즘 자꾸 이렇게 돼. 그 문제 유형, 신유형 생기고 나서 함축 의미 생기고 나서 그 문제를 맞추려고 시키는 지향 포인트가 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겠지? 자, 전반적인 implementation 뭐에서요? 시행이요. 뭐의 시행? Endangered Species Act. 저 멸종위기종 Act라는 거에 전반적인 시행 때문에 뭔가 기분이 어땠대? 됐지? 그럼 뒤에 봅시다. FWS는요.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매우 politicized. 뭐래? Politic이 원래 뭐지? 정치를 말하는 거지. politicized 하면 정치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정치화되고 있다라는 건 누구에 의해 정치화되고 있대? powerful하고 money도 이거 잘 안 쓰는 건데 이거 pp라고 그냥 치시면 편해요. 힘 있고 돈 많은 내가 아까 이래서 interest를 미리 얘기한 거야. 여기 interest가 뭐겠어? 힘 있고 돈 많은 이익, 이자? 말아 돼, 안 돼? 여기선 뭐여야 돼 그러면?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정치화되고 있었대요. 잠깐만 멈춰보자. 여기서 지금 벌써 어때? 돈 많은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이 FWS라는 기관이 정치화되고 있대. 야, 이거 지금 FWS가 뭐 하는 기관이야? 야생동물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게 지금 돈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있어야 돼, 원래 없어야 돼? 없어야 되잖아. 그냥 여기서부터 냄새 나 안 나 지금. 지금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가? 뭐가 있는 느낌인가? 담배요? 비리. 그 감을 모르겠어? 야생동물 관리만 하면 되는 데인데 그게 왜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가 좀 운영되고 정치화되어야 돼? 정치질이 되고 있다고. 좀 더 보면 나와, 얘들아. 여기서 힘들 수 있어. 자, 이 이해관계자들이 뭐 하는데? 본데요. 그 종의 리스팅을요. 멸종위기종으로 선정하는 것을 소우도 어떻게 쓸 수 있지? 아우 씨, 또 나오는데. 판단, 생각, 관점 요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이거 많이 쓴다고 계속 얘기했어.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제가 얘기했죠, 그치? C도 관점을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봅니다. View. 그래서 View, See, Describe, Illustrate, 뭐 Depict 다 돼요. 그 다음에 Regard, 뭐 또 뭐 있었죠? Think of, Refer to 이런 것들도 다 되는 거죠. Believe도 되겠죠? 원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뭔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뒤에 as be가 있다면. 그럼 빨리 우린 이거 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또 알면 좋은 게 뭐랬어? 잘 쓰는 전치사들을 먼저 보면은 판단이 편하다고 했지. 판단이 편하다는 건 구조를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 C가 나왔어? 어? 뒤에 as 없나? 있네. 이거 A지 뭐 그러면. 이렇게 긴 걸. 빨리 치워낼 수 있잖아, 문장을. 종을 등재하는 거랑 특히 서식지 지정하는 걸 뭐로 본대, 얘네가? 위협으로 본대요. 뭐의 위협으로요? 그 비즈니스, 사업의 위협으로 본대요. 아, 이거는 충분히 이해돼야 안 돼. 이 문장만으로. 얘네 정치, 힘 있고 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라며. 됐어? 부동산 사업가야, 내가 만약에. 부동산 사업가인데 저기 야생 서식지라고 묶어버려. 나 원래 저기다가 이제 건물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위협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화되고 있대. 냄새 살짝 나? 일단 이게 이해관계자라는 걸 알아야 사업에 위협이 된다라는 것도 뉘앙스를 가져갈 수 있죠. 됐니? 됐어? 사실 그래서 더 갈 것도 없이 여기서 해결이 됐으면 잠깐만. 그러니까 돈을 못 벌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정치질을 해? 그러면은 원래 여기 기관에 속해 있던 사람은 기분이 충분히 안 좋을 수도 있겠지. 물론 이건 좀 빨라. 내가 지금 빨리 온 거긴 한데 더 가봅시다. 불편하실까봐 뭘 해줬어요. 이렇게 한 문장만 주면은 여러분이 힘들어할까봐 부연 설명 더 드릴게요 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떠한 종이 등재되면요. 근데 또 No critical habitat is designated. 그 핵심 서식지가 지정되는 건 아니면, 즉 종은 등록은 해놓고 서식지는 지정은 안 한 거야. 이해돼? 이거 멸종위기 종이에요. 근데 얘네가 주로 여기 살아요. 이것까지 지정 안 하고 멸종위기 종이에요만 해놓고 이거는 지정을 안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콤마 콤마니까 치우자. Restriction, 제한은, 사업의 제한은 훨씬 적대요. 돼? 얘들아, 요거 유의어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종 지정이랑 멸종위기종 등록이랑 서식지 지정 둘 다 하면은, 이거 둘 다 하면은 위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사업의 위협까지는 아니래. 같은 말 아니야? 제한이 안 된다라는 거라. 됐어? 요걸 통해서 원래 쟤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겠니? 얘네가 정치질을 한다며. 여기를 해결해야 이제 밑에 갈 수 있거든, 얘들아. 정치질을 한다고 했으니까 둘 다 하면 돈 못 벌어. 근데 하나만 하면 돈은 그렇게 위협은 아니야. 그럼 이제 정치질을 어떻게 하면 돼? 뭐만 하게 하면 돼? 이것만 하게 하면 되는 거겠네. 그거에 맞게 흘러가냐라는 거. 그런 상황이면 여기 걸 쭉 다 읽어보니까 아 뭐야 그런 식으로 정치질 해가지고 계속 돈 버는데 문제가 없게 됐구나. 그럼 실질적으로 실무자는 기분이 어떻겠어?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기분이 그지 같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답을 좀 미리 알려드렸어요. This 이것이 created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대요? Atmosphere 대기권이겠어요 이거? 분위기를 만든 거겠죠?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대요? It was extremely difficult. 이것이 진짜로 힘든 분위기를 만들었대요. 힘든지 쉬운지 모르지. 뒤에 봐야겠지. 누가 뭐 하는 게 힘들대? Technical biological staff. 기술적인 생물학 직원이 진주어지 여기가 이제 유지하는 게 뭘 유지해? Their integrity. 이게 말이 어려워. 네. 그들의 변함없는 원칙이래요. 변함없는 원칙이 여기선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 글에선. 얘네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 뭐야? 이게 지금 이 한 단어로 여기 이만큼을 다 줄인 거잖아. 아니지. 둘 중에 하나일까? 여기 지금 기술적 직원이잖아. 진짜. 그럼 기술 직원이라는 건 아까 말한 이 마샬 같은 사람. 실질적으로 지정하고 다 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들 변함없는 원칙을 유지하는 걸 어렵게 했대. 어렵게 했다라는 건 뭐야? 종도 등록하고 서식지가 지정, 서식지 지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일일이 가서 여기 나무에는 살고 있고 여기 나무에는 안 사네? 여기까지는 서식지 지정하고 이쯤에서 여기는 살고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사네? 이렇게 범주를 잡아야겠다.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지 않겠어?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하는 게 어렵다며. 됐어? 이게 맞으려면 이게 틀려야 되는 거네.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둘이 상반된 관계를 계속 가진다니까? 하나가 맞으려면 하나가 틀리고 이게 맞으려면 저게 틀려야 돼. 근데 이게 틀려버리면 나머지가 다 틀려버리잖아. 어려워. 라고 마샬이 말했대요. 대놓고 본인이 얘기하셨네요. 제가 뭐 하는 게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선 제가 뭐 하기가 힘들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건 거잖아. 카지노 보신 분. 유튜브로만 청소를 안 해요. 아? Do you know who I am? 미안하다. 있어. 아무튼 필리핀에서 그 최민식이 엄청 권한이 세서 잡혀가봤자 바로 풀려나요 거의. 그런 분위기라면 실질적으로 잡아온 사람의 기분이 더럽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줍니다. 이 예시를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 예시는 방금 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에 해결 못하면 여기 힌트 받아서라도 니네 해볼래? 라고 주는 거야. 예를 들어 프로세스 과정이 뭐 하는 과정? 등록하는 과정이요. 뭐를요? 그 딱새를요. 멸종으로 등록하는 과정은 시작했대요. 1992년에. 근데 the proposed rule, 제시된 규칙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언제까지? 1995년에요. 얼마나 걸린 거야? 3년이나 걸린 거네. 됐어? 멸종위종 등록합시다 라고 해놓고 이제 서류 나올 때까지 3년 걸린 거야. 그리고 또 심지어 it took, 이거 이제 알 수 있지? 걸리다 라는 거잖아요. it take 뒤엔 뭐가 나와? 그치. 그럼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거네. it take 시간 뒤에 to 부정사 나오잖아요. 뭐 하는데 얼마나 걸렸대? 1977년이 돼서야 to produce, 만들었대요. 뭐를요? final ruling, 마지막 그 규칙하는 것을요. to list it, 이것을 등재하기 위해서요. 한 번 멸종위기 좀 한다고 해놓고 야 5년이나 걸려? 됐지? 드디어 이제 뭐 한 거야? 5년 걸려서 종밖에 등록을 못한 상황인 거네.
그리고 FWS는 오직 뭐 할 수밖에 없었대. Completed. 끝냈대요. 뭐 하는 것만? 등록하는 것만. 지금 이 문장도 등록만 끝냈다라는 건 아까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거였지? 중간에 읽어왔던 디테일 니네 놓치지 않고 봤니? 이걸 물어보는 거였지. 아까 뭐라고 했어? 종만 등록하고 뭐는 안 하는 경우? 서식지 지정은 안 하는 경우가 위협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잘 보실 수 있어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 진짜 난이도 괜찮은 문제였거든요. 아마 실질적으로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 나왔다면 요 정도 지문이면 무조건 어휘 3점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말하는 거야. 내가 등급이 얼추 그냥 2등급만 확실히 안정적으로 나오면 되는 사람이면 이런 지문 30번 문제에 3점 찍혀 있잖아요. 안 보는 게 나아. 그냥 안 보는 게 나아. 다른 데서 확실히 이해관계 가져가서 푸는 게 낫지. 이거 하나에 이렇게 오래 걸려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자, 왜냐하면 와치독이라고 하면 뭐 계속 지켜보는 사람인 거지. 지켜보는 그 조직이 조직 센터가 sued them 뭐 했기 때문에요. 뭐 이름 알 필요 없지. 이게 뭐야? sue. 뭐죠? I sue you 할 수 있어. 어, 고소한다고요. 어떻게 알았어? 이걸 신서유기에서 받아온다고? 문지환이 방송 안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왜 기억하는 거야? 기억하는 게 어디야? 그래, 영단어를 응, 영단어는 기억했으니까 잘했다. 돼? 오예스보단 맞지. 절. 박철. 3번 해야 돼. 야, 양자역학 좀 안 해서. 지원. 또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제발. 하지 마. 아니 그거 엔트맨. 엔트맨 나오는 거 중에 뭐 있었어? 그 총극단 지원이가 제일 마음에 들어. 어? 내 인생의 절반. 내 인생의 절반 주인공. 그건 양자역학이 아니잖아. 교환이는 우주 잘 알잖아. 연금술이고 그거는 미친. 그 강철의 연금술사잖아. 등가 교환의 법칙? 아. 그게 왜 양자역학이야? 유명한 거 중에 이거 아유 너 왜 이래 이거? 유명한 용어 중에 이거 아세요? 얘들아 이거 그냥 이 지문을 떠나서 근데 알아두면 좋은 게 양자역학은 알아두면 좋은 게 자주 등장할 소재예요. 앞으로 충분히 자주 등장할 소재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좀 챙겨두시는 게 좋거든요. 누군가 널 관찰하기 전까지 니네 소재편에서 지금 과학편 나왔니? 했어? 그 양자역학 안 했다고 쳐도 얘들아 이게 요즘 연계가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이제 직접 연계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간접 연계로 바뀌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이 하고 나왔지. 이거 가지고 그냥 이제 소재 던지면은 간접 연계라는 거. 우리 지문에서 간접가 양자역학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럼 양자역학 얘기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저희한테가 힌트 준 거 아니에요? 이게 간접 연계. EBS가 이런 식이야. 요즘 간접 연계라는 개념은 이래. 혹은 이럴 수도 있어. 저번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여기부터가 이제 양자역학 얘기를 하거든요. 이 뒤를 줘요. 이 뒤를 줘놓고 간접연계라고 해요. 제가 수특에서는 서론 던졌잖아요. 그 뒤에 들어가는 본론 드린 건데 이것도 연계죠. 개새끼들이죠. 그래서 말했잖아. 이 비열한 십새끼들이라고. 양자역학 알아둬야 된다. 슈레딩거 고양이 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까 아닌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고 상자 안에 죽고 산 상태가 동시에 독극물을 넣어놓은 버튼이 있고 고양이를 집어넣어요. 우리가 뚜껑을 열었을 때 고양이는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뭐 누가 볼 때냐 뭐 안 볼 때냐 뭐 이제 여는 시간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가능성은 무한하대. 이게 양자역학이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널 보지 못했으면 너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고양이를 왜 넣어? 고양이를 실험을 했으니까. 상상실험. 상상실험을 한 거야. 만약에 고양이를 넣었다 쳐보자. 호기심이 많으니까. 얘는 과연 독극물이 나오는 버튼을 눌렀을까 안 눌렀을까? 우리가 뚜껑을 열었을 때 얘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보면 죽을까 이따가 죽을까? 아침에 눌러서 이미 뒤진 걸까 아니면은 방금 우리가 여기 전에 누른 걸까? 열라고 했더니 안 눌러서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관찰자랑 그 시스템을 띄면 안 돼요. 양자역학은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발 부탁인데 유튜브에서 그냥 10분짜리라도 밥 먹으라면서라도 한번 봐봐. 그냥 아주 살짝이라도 알아두면 나중에 니네 문제 풀기가 편해. 알겠어? 방금 자랑이 아니고 저도 이 지문 풀 때는 좀 쉬웠겠죠? 요걸 그냥 좀 아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중에 1번 지문 있지. 그거 소아마비 특허권. 그것도 유명한 일화라고 했잖아. 그냥 당연히 쉽게 풀리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쓸데없이 상식이나 이런 거 많이 보는 친구나 막 유튜버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많이 보면은 어? 나 이거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문제 가져가는 게 편해 그냥. 어릴 때일수록 많이 하면 좋겠죠? 뭐가 다 늙어. 야 너 진짜 늙으신 분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야 너 저게 너무 좋아. 아니 그러니까 너보다 그걸 두 번 죽인다고 하면서 세 번 죽여. 크기도 전에 죽여버리던 거 해야지 이것들 아주 그냥. 트랜슬레이팅 뭐 하는 거? 번역하는 거. 뭐를 뭘로? 이론을 뭘로? 무언가로 번역하는 것은 자 근데 여기 구조가 지금 벌써 보이는 게 min 나왔지. 이건 즉이야. 그럼 이 주어가 곧 이거다라는 거지. min도 눈으로 보면 편해. 의미한다라는 건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목적어랑 같은 말이야. 우리 이게 따로 두 개 하면 돼. A와 B가 같다 이런 식으로. 혹은 A가 나타내는 게 곧 B다 이렇게. 그냥 A is B라고 보면 편한 거라고. 동사에 민지가 있을 때 어려운 말 나올 때 많이 해.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민지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이 좀 앞쪽에 있으면 긴장하고 보라고 얘기해요. 너네한테 설명할 게 많을 때 저런 식으로 많이 풀어. 이론을 뭔가로 바꾸는 건 어떤 뭔가인데? Can be assessed. 평가될 수 있는요. 어디서 평가될 수 있는? 여기가 과학의 물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을 말하는 거겠죠? 이론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걸 진짜 물리적 환경에서 평가될 수 있는 뭔가로 바꾸는 것은 즉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게요? 측정되도록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것들 다 그런 거잖아. 원리 같은 것들. 그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 다 이론이잖아 원래. 그걸 이제 측정할 수 있게 해놓은 거잖아. 근데 주로 뭐라고 추정되는데, 뭐라고 평가되는데 됐어 필요 없지. 데디아만 잘 잡으라고 했지 쌤이. 현상은 being measured. 어떤 현상? 특정이 되는 현상은 is the same. 어떻대? 같아야 돼요. 해서 지금 보어 나와서 문장 끝났지. 그럼 여기 no matter how는 무슨 절이어야 되는 거야? 부사절이어야 되는 거지. no matter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 없어? 그럼 이거는 정도를 말하는 거야? 방법을 말하는 거야? 형용사나 부사 없고 그냥 문장 나왔잖아. 방법이지. 즉 이 방법에 상관없이. 됐어? 측정되는 방식이 뭐든 간에 측정되는 방식에 상관없이 측정되는 현상은 같아야 돼. 맞잖아. 내가 재던 누가 재던 다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물리의 개념 아니야? 과학의 개념? 딱 이게 양자역학 소개하는 거야. Translation of theory. 뭐는요?
이론의 번역, 이론을 practice로 번역한대. 여기서 practice는 뭐야? 갑자기 나온 말일까? 이론을 뭘로 번역한다? 아까도 뭐라고 그랬지? 그치, 그 무언가가 뭔데? 한번 다시 말했잖아. 얘들아, 잡아보자. 이론, 현상, 비슷한 관계를 하고 있지. 무언가 측정할 수 있는 거. 그치? 이론을 practice로. 그러면 이건 측정이라고 하면 되잖아. 됐어? 이것은 그냥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May differ. 아마 다를 수는 있어요. 관행 혹은 실행을 하는 거겠죠? 진짜 이론을 이제 실행으로 바꾸는 건 다를 수 있어요. But these do not alter. 하지만 이게 뭐 하지는 않아야 돼요. 바꾸지는 않아야 된대요. 바꾸지는 않아야 된대. 뭐를? Nature. 자연이라고 하지 말자. 뭐라고 해야 돼? 본질을요. 현상의 본질을요. 어? 현상의 본질? 현상은 어떻다고 했어? 아까? 누가 하든 같아야 된다며. 측정되는 현상은 같아야 돼요. 현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같은 말인 거야. 그치? 말 이해됐니? 어떤 측정되고 있는 현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같은 말이네. 방금 한 문장이랑 같은 말인 거야. 누가 재던 결과는 같아요. 그거를 측정을 해도 이것들이 현상의 본질을 바꾸진 않아요. 방금 앞문장과 뒷문장은 그냥 같은 말이었습니다. Without this assumption, 뭐가 없으면?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측정이라는 건 어디서 하는 측정? Different individual. 여러 개개인의 사이에서 하는 측정이요. 어떤 측정? 만들어지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여러 장소에서. 혹은 여러 시기에까지가 between이 다 잡아주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no matter how it is measured랑 같은 말 아니야? 누가 하던, 어디서 하던, 언제 하던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측정은 could not be, 될 수가 없지. 뭐가 될 수 없어? compared, 비교가 될 수 없대. 왜? 앞에 걸 쭉 다 이해했으면 이 말이 맞아 틀려? 위에서 한 가정이 뭔데? 현상의 결과값은 어때야 된다? 누가 하든 같아야 된다. 이 가정을 없으면 그럼 비교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맞네. 그러니까 3번은 너네가 지금 여기까지 아 2번은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 묻는 거야. 조금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는 기본 과학 개념 아니야? 이제 나왔네. 어디로 가 이제 완전히. However가 나왔으니까 역접이니까 앞말에서 뭔가 이제 다른 쪽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새로운 생각을 열어줘야 되겠지? 좀 전에 가정이 없으면 측정은 비교가 안 돼요 라는 마지막 결과가 나왔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 역접이 나오니까. 이 가정이 does not mean 가정이 그렇다고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뭘? 내가 아까 뭘 했지? 눈으로 하면 편하겠지? 관점이 올바르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래. 이게 뭔 말이냐? This viewpoint가 뭘 말하는 건데? 이 관점이 무슨 관점을 말하는 거야? 내가 니네한테 얘기했던 그런 거 있지? 뭔가를 던져줬을 때 자꾸 구체적으로 따져보라고.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서 해석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관점인데? 그걸 답을 하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말하는 관점이 무슨 관점이야? 뭐하리를 하냐? 뭐야? 실험한 결과가 똑같아요. 마지막에 얘기해줬잖아. 가정이 없으면 측정되는 결과는 비교될 수 없다 라는 이 관점. 이 올바르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됐어? 뭔가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이쯤은 되게 행여나 시험에 나오면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이쯤은
가정 없인 비교가 안 되고 어디서 측정하든 결과는 같아야 하고 이 관점이 무조건 올바르다라는 말은 아니라고요. 됐어? 뭔가 말이 안 맞는 경우가 하나 나온다는 거죠. 어디서요? Within quantum physics. 양자 물리학을 말하는 거죠. 양자 역학이라 양자 영역이라고 하면 퀀텀 렐름이라고 하지 않냐? 그놈의 앤트맨 때문에. 그나마 좀 유용했죠. 양자 물리학에선 이 관점이 있대. 아, 저 관점이랑 여기서 얘기하는 관점이 다르구나. 이 관점이 무슨 관점인 건데? 관찰자랑 누구랑 페노멘은 현상이랑 cannot be separated 분리될 수 없다라는 관점이 있대. 아까 말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보고 있는 사람과 그 박스를 따로 떼는 순간 결과는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이것만 먼저 알았어도 당연하지 하고 지나갈 수 있어야지. 행여나 몰랐어도 뒤에 나와. 관찰자랑 현상은 차지해요. 뭐를 차지한대? 싱글 시스템을 차지한대요. 그럼 이건 해결이 되네. 그치? 즉, 뭘 차지하는 거라고? 관찰자랑 현상 자체가 측정 시스템이라고. 규원아,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갑자기 나한테 mp3를 보냈어. mp3 파일을. 지 녹음한 거를. 맨날 지가 아니래. 맨날 서로를. 어디서? In this context. 이 맥락에서. It is not possible. 이거 되게 긴데 천천히 가줄게. 전면구나 아니면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나올 때 쌤이 그냥 끊고 수식 끊고 부연 설명 이거 하면 된다고 했지. 여기 그렇게 하면 편하거든.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한데요? 분리하는 게요. 뭐를? 측정을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어떤 측정이요? 측정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는 측정이요. 근데 within which, 어디 속에서? 내가 이거 두 개 잘라서 보는 게 편할 때가 있다고 했지. 그 측정 시스템 속에서 it is made, 이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측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거 한 문장으로 보면 의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얘들아? 여기가 측정이라는 걸 미리 힌트를 줄게. 측정이 만들어지는 측정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는 측정. 뭔 개소리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잘라서 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돼? 다시 잘라서 했을 땐 이해돼?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는 측정인 뿐인 거야, 그냥 결국엔. 그럼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대. 또 얘기해줬네, 그치? 즉, 둘은 하나다라는 얘기도 여기서도 해줬고요. 그래서 측정과 현상은요, 결합이 돼요.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어디 속에 결합이 되는데요? Unbreakable link. 깨트릴 수 없는 링크 속에서요. In the measurement system. 측정 시스템 속에서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하네.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보여? 나 impossible하든 impossible하든 뭐가 비슷해? 아, 뭐가 달라? 똑같잖아. 이것은 불가능해. 뭐 하는 게? To talk of. 얘기하는 게요. 독립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돼? 따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며. 그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네. 얘도 해결되네. 뭐에 대해서? For the phenomenon, 그 현상에 대해서요. And so, 그리고 그래서 또한 그러므로 모두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것도 안 되겠지. 따로는 안 되니까 개별적인 측정 자체도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야. 뭐에? 그 현상에 대해서요. 그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예 안 돼요. 이 말인 거잖아. 즉, 이해됐냐 여기까지? This means 또 나왔네. 여기서 this가 얘기한 게 뭐야? 앞 문장 통째로 얘기한 거죠. 방금 내가 한 이 말을 혹은 앞 문장 하나뿐만이 아니라 쭉 얘기한 거. 측정과 현상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따로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다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디 속에서 within supposedly 하면 이른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른바 객관적이고 hard science라고 하면 뭘까요? 딱딱한 과학이 뭐야? 고도의 약간 그냥 자연과학 있잖아. 과학이 종류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과학이 순수과학이냐? 또 무슨 과학이냐 그러면? 어쨌든 순수과학, 자연과학이 하드사이언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정해진 거. 이게 맞다고 입장을 하면 무조건 그거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물리학이라는 이런 개념 속에서는 it is rejected, 거절이 될까요? 데디아가? 여기서 판단이 안 되는 거니까. 지우개를 지우는 건가? 지우개와 어떻게 이것이 측정되어지는지는 왜? 지우개와 아 지우 미친 현실 너무 다양했어. 현실과 목에 봐라. 목에 봐라. 웃으면서 목에 봐라. 와 아무 생각 없이 나도 그냥 그렇게 했네. 정적이었어요. 현실과 이것이 측정되는 방식이 빨리 뭐 애들 여기가 제일 중요해. 현실과 측정되는 방식이야. 현실이 뭘 나타내는 거야? 현실이 뭘 대응하는 업구가 돼야 돼? 현상이 돼야지. 현상과 측정되는 방법이 형성이에요. 떨어뜨릴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한다라는 이 개념은 거절되어야 돼? 아니요. 물리학에서는 그냥 이제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와 제일 중요한 거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다 까먹었어. 지우개와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 나도 여기 지우개 있는 줄 알았어. 안 꺼져도 어? 너 좀 봤는데 갑자기 눈 맞힌 거예요. 나 진짜 뇌검사 받아야 될 것 같아 요새. 됐어? 머릿속에 지우개밖에 안 남았다. 큰일 났다. 중요하다. 별 6개로 바꿨다. 시간이 근데 빨리 지나가네. 어머 해야겠네. 쉬었다 갑시다. 네. 흘리지 마. 조하나, 거기서 버튼 한 번만 눌러줘. 잠깐만, 잠깐.